베텔기우스가 뭐죠? 예, 그런 노래 모르는데요. 네, 듣고 싶지 않네요. 예.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진짜. 어쩔 건데? 네가 어쩔 건데? 아, 커피 좀 빨리 좀 시켜놓지. 커피 좀 마셔야 내가 좀 기운이 나는데. 랄프가 커피를 안 시켰어요. 랄프 욕 좀 해주세요, 진짜에서. 뭐 맥주 처 마시고 있노? 너 일하는 환경이 진짜 얼마나 내가 터치를 안 하면 네. 방송 도중에 뒤에서 작업하면서 네. 맥주나 처 마시고 얘라이 못돼 처 먹은 놈아. 술 처 마시네 방송할 때. 미친놈이네 저거. 저 진짜 미친놈이네. 안되겠다 형도 오늘 술 마셔야겠다. 갖고 와. 좋됐다. 나 진짜 나 속상해서 안되겠다. 나도 풍선도 안 쓰고 바로 커피 마셔줄게. 아, 사실은 커피 소다였고요. 예. 이거 팬이 선물해 줬어요. 집에 보내줬어요. 한번 커피소다 맛도 좀 보라고. 근데 약간 벌칙 같은 느낌이야. 한 박스가 왔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야 뭐 커피가 어떻게 탄산으로 커피를 먹을 수 있지? 졸라 신기하다. 하나씩 먹어보자 하고 둘 다 딱 원샷 때리고 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먹었어. 뭔가 무언의 어떤 그 눈빛을 주고받은 뒤에 랄프야 네가 다 먹어 이러고 예 눈빛을 주고 한 번도 안 마셨어. 입맛에 안 맞아. 이 좀 이상해. 달아요. 달아 달고 뭐라 해야 되지? 아 그러니까 그 아메리카노에 설탕 이빠이 넣고 거기다가 이제 그 탄산수 때려 넣은 듯한 맛?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각설탕, 흑갈 설탕을 엑기스 같아. 흑설탕 엑기스. 커피 시켜라. 일단 한 10분 있어 올 거야. 이걸로는 버틸 수가 없다. 아니야, 헤이즐넛은 제가 좋아하는데 헤이즐넛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낮방송 왜 안 하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낮방송 한다 그랬었나요? 네? 진짜요? 게임 방송 한다 그랬었구나. 근데 또 허언증이 또 다시 도졌나봐요. 아니 너 그러고 얘기해. 제가 그거 말하고 나서 안 한다 그랬어요. 네가 안 한다 그랬어? 아니 못 한다 그랬어. 못한다고? 네. 네,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얘기했대요. 저도 제가 새벽 4시쯤 넘어가면 이제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좀 피곤에 시달려갖고 최근에 너무 바이크 타고 싸돌아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예 어제는 그냥 방종하고 6시 좀 넘어서 방종하고 그냥 완전 풀잠 때렸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저녁 8시야. 헐 이렇게나 오래 자다니. 오래 잤습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아, 정신 멀쩡하죠? 잘 잤으니까.
아, 그리고 그 제가 쇼츠에 올린 그 바이크 사고 날 뻔했던 그 영상에 악플을 달더라고요. 네. 물론 제가 과속을 했습니다만 12대 중과실인 중침을 해가지고 불법 좌회전을 해서 아예 차선 자체를 막아버리는 행위가 훨씬 더 죄로 따지면 더 크잖아요. 예. 보통 한문철 TV에서 저런 장면 자주 나오는데 불법 좌회전, 불법 유턴. 저거 이제 12대 중과실 같은 경우는 보통 8대2로 나뉘어요. 8대2로. 예. 속도를 다 지켰다라면은 100대 빵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욕짓거리를 막 하더라고요. 예, 양아치네 뭐네. 그리고 저한테도 오히려 더 뭐라고 하는 걸 보고 나서 예, 좀 뭔가 사람들 참 못됐다. 악랄한 사람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댓글들 싹다 삭제하고 그 사람들 싹다 차단 먹인 다음에 저에게 우호적인 오랜만에 제 본계정으로 코치야, 들어와서 지들도 운전하면 과속하면서 키읔키읔. 아니. 저거 이거는 도로 교통 뭐 이해도라든지 이런 거 아예 없고 뚜벅이 새끼들이 올리는 거예요. 저런 댓글은 예, 바혐도 조금 섞여 있겠죠.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진짜 제 본계정으로 들어가 갖고 댓글도 하나하나 다 지우고 차단한 다음에 저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게 하트를 드렸어요. 아, 씨발, 진짜. 아. 아, 가져와, 그냥. 응. 아니, 나도 빨랐어. 씨발 진짜라고 했지만 저는 나도 빨랐어라고 나의 잘못도 인정을 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조심하세요라든지 저런 시골 편도 2차선에서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트님이라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개 싹바가지 없는 개버러지 새끼들이 저기다가 온갖 쌍욕에다가 뭐 양아치네 뭐네 이러면서 나한테 지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역겹더라고요. 예. 놀라서 헬멧 안에서 욕을 했지만 저 사람에게 직접 대놓고 내려갖고 내가 욕을 했습니까? 뭐였습니까? 그리고 저 비상 깜빡이도 안 넣어주고. 하지만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쓱 쳐다보고 그냥 그러고. 예. 그 와중에 이 트럭은 뒤에서 갑자기 이렇게 예, 들어왔고. 이거 이 부분은 뭐 그냥 제가 그렇게 막 크게 놀란 부분도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 너무 제 마음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속도가 빨랐어도 저 차가 깜빡이 하고 들어왔으면 반응을 하지. 깜빡이도 없이 중앙선 냅다 침범해버리는데, 씨발 놀랄 만하지 않냐? 진짜 저 차주가 코트야, 잘못이 없는데, 섰어. 바이크가 크락션 울려대면서 그 자리에서 째려보면 차지도 내려서 지랄했을 텐데, 차지도 지 잘못인 걸 어느 정도 인지하니까 안 내리고 가만히 있잖아. 근데 이걸 무조건 코트 탓하면서 지랄을 해? 억까 좀 적당히 해라. 나 같아도 빡쳐서 욕개 나온다. 네, 인정받고 개추드리고요. 개추드렸어요, 이거는. 형도 너무 빨라서 저 차주도 잘못했고.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양비론자가 아니라 저도 잘못했고 저 차주분도 잘못을 했죠. 예? 인정받고 개추드릴게요. 예. 나도 빨라서 하고 인정하는 거 존멋. 인정받고 개추드릴게요. GS, BMW GS, 브렘보 디스크, 브렘보 브레이크 성능 오지네요. 인정받고 개추드릴게요. 차주가 크게 잘못한 거지만 저 도로에 저렇게 달리는 것도 문제예요. 안전운전 인정받고 개추드릴게요. 네, 인정받고 개추드릴게요. 지방 때문에 박아서도 안 죽을 듯 인정받고 개추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만말추. 코트야.
두영이 버전 띵띵땅땅 카페에 올라왔더라. 예, 김주영 바이럴하지 말아주세요. 주영스트 바이럴하시는 분들 이제 강퇴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영스트 지우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니들이 자꾸 주영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뭔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별했다는 것을. 그래서 한참 뒤에 와가지고 이제 뭐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너무 많이 해 이거. 그래서 지우기 들어간다는 게 장난친 거고, 예, 조금 언급을 예, 이제 하더라도 좀 뭔가 자연스럽게 언급이 되는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예, 성숙한 이별을 했지만서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시면은 뭔가 서로가 더 불편해집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아, 생각해봐. 주영이도 내 방송에서 자꾸 이렇게 뭐 그 여자, 그 황계 주인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그 황계 주인 뭐 약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뭔가 민화 시켜서 얘기하는 게 약간 예. 뭐 이건 뭐야? 드림아이 블랙박스네요. 드림아이. 드림아이 블랙박스 MVR. 네, 영상 좋네요. 자, 쭉 가는데 아유. 드림아이 블랙박스네요. 드림아이. 드림아이 블랙박스 MVR. 네, 영상 좋네요. 자, 쭉 가는데 야. 어? 영상 시작할 때부터 사고 날 것 같았다. 직접적인 원인은 불법 유턴이지만 제보자도 다쳐서 더 이상 운전 오토바이 운전 못했음. 화염은 과학이야. 화염은 과학이야. 화염 좆된다. 아, 저기 어떻게 팩트야? 다쳐서 운전 못했게 했으면 좋겠다는 좀 아니지. 예. 꼬우면 바접해. 너무 팩트라. 네, 꼬우면 바접하는 게 맞긴 하죠. 바영국에서는 맞습니다. 맞아요. 예, 좀 너무 과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고는 과속에서 시작이 되니까. 근데 거의 모든 사고는 속도 때문 아닌가? 진짜 거의 모든 사고는 속도 때문인 것 같아. 아무래도 소수민족이다 보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를 뜨고 싶은 생각은 없어. 아, 완전 바영국이니까 조금 바이크에 대해서 문화라든지 이런 것 좀 잘 자리 잡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로 이민을 간다, 그건 에바지. 그 정도까진 바이크의 진심이 아니라 예 조카 다도 참고 타는 거고 또 내 잘못도 있는 거고.
맞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막 투어 나가고 그럴 때 뭐 도로에서 아저씨들이 막 쳐다보고 막 이러고 엄지 치켜 세워주시고 그러면 아주 기분이가 좋아요. 아 그거 배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 거 바이크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 그랬나? 자 아무튼 저 성지합창단 오늘 그 12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합창단 야네 심 DK 예. 오늘 역대급으로 제가 봤을 때는 풍이 마를 것 같습니다. 성지합창단 대충 시간 때려 계산 때려 봐도 2시 반쯤에 마무리를 질 테고 2시 반쯤에 마무리 짓고 나서 딱 풍선 보고 한숨 푹 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풍선 좀 쏴주세요 하면서 컨텐츠 경매 시작해 했는데 컨텐츠 경매 했는데 해봤자 1200개 정도밖에 안 터진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시무룩해져갖고 어떻게든지 방송을 잘 해봐야겠다 그래서 굉장히 전전긍긍할 게 오늘 눈에 선합니다. 방송 이미 다 봤다. 그러게요. 오늘은 너무 풍이 메말랐네요. 코트야 스포티그 디귿 이거에 반대 코트야 3월 말에 낭낭하게 사줄길 싸미 아니야 트릉이는 뭐 코트야 아 이거 좀 배에서 좀 그만하고 풍 좀 쏴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유튜브 댓글도 풍선 넋두리가 심하다고 하는데 그 댓글 저도 봤습니다. 이 영상 댓글이었나? 이거였나? 시청료 선납합니다. 아이고 우리 카페맨 고마워이 카페맨이 100개 없는데요? 그런 댓글? 아 이건가? 봄도다리 왜 이건가? 아 이거 진짜 거진 오늘 한 시간 동안 풍 좀 쏴라고 푸념하더라. 예 비추 받고 숨기기 들어갈게요. 본인이 이전에 방송 젖같이 해서 쏟은 데서 떠나게 길게 방송을 하고 쏟고 이런 것처럼 아 왜 이렇게 비아냥거려 빈정거려 똥이 씨발려나 이 개새끼야 이 구독자 일다리 씨발려나 바로 차단해줄게 개 병신 버러지 새끼 이거 아 이 개새끼가 이거 엘프야 네? 차단 좀 해. 네. 재미가 없냐 이제 이런 거 상관없어요. 예. 네. 대놓고 풍 받으려는 게 이제 완전히 진심으로 아니 대놓고 받지 그럼 뭐 어떻게 받아야 돼? 아니 니들이랑 대화가 안 돼. 아 이 새끼들은 그냥 저기 싹 다 차단해. 도라이 새끼들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새끼들이 뭘 유튜브 댓글에다 풍 받으려고 아니 그리고 내 컨텐츠 경매나 이런 것들 아예 안 써놨단 말 아예 올리지를 않아요 유튜브 풀영상에다가 컨텐츠 경매 하는 거는 올리지도 않는데 지들이 뭐라고 저기다가 저런 댓글을 달아놔 저런 애들은 진짜 뭐 잠재고객도 안 되고 이런 놈들은 자차 생겨도 연료 없이 운전하겠다는 마인드인 개자석들
유튜브 새끼들 더 쓰레기들이라니까. 아니야, 저런 애들만 몇몇 있는 거지. 쟤네들이 뭘 알겠어? 지금 아프리카를 알겠어? 뭘 알겠어?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쟤네들이 뭐 알겠어? 후원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새끼들이. 저 새끼들은 높은 확률로 유튜브 프리미엄도 안 쓰는 새끼들이야. 싱크가 좀 밀려요? 잠시만요. 예, 네, 괜찮을 거예요? 중손 안 챙기는 것도 맞잖아! 이러는데 네가 준손이야? 중손은 있잖아, 내가 방송을 휴방을 하더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정말 G310 GS 애기 GS 하겠다고? 사지마. GS 이런 멀티 이런 장르는 오버리터급, 리터급 적어도 800cc 이상은 타줘야지. 그 빠따감도 없는 그 300cc 갖다가 땡겨봤자 이렇게 나가는 애랑 내 거 당겨 무앙 이렇게 나가는 거랑 완전 다르지 임마. 아무튼 건 그렇고, 너 개잡소리 하지마. 악마우 쳐라. 그리고 뭔 얘기였지 아까? 뭔 얘기? 그래, 중손. 그 중손 얘기하는데, 중손 분들은 정말, 아, 이건 내가 사실 변호할 게 아닌 것 같아. 지금 2월달에 제일 많이 쌌던 사람이 어제 컨텐츠 경매도 왔었고. 그러니까 중소는 그 방송에 막 크게 뭐 바라는 게 없어. 사실 정말 쏘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쏘는 사람들은 크게 바라는 게 없어. 진짜 내가 좋아서 쏘는 거고, 순수한 마음에. 그런 사람들이라서 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막 변호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뭐 이렇게 변호해가지고 자기가 대입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뭘 바라고 쏘는 사람은 전혀 없어. 그거는 알아야 돼, 진짜로. 만약에 중손들이 내 방송에 불만을 갖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칠 의향이 있고 최대한 그 의견에 반영시킬 생각이 있어, 나는. 왜냐면 주 고객들이니까. 내가 정말 잘해야 될 사람들, 우리 팬분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주 고객들한테 눈밖에 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아무런 존재감도 기여도도 공헌도도 없는 너 같은 비용신 개 잡스러운 사막 잡귀 같은 크릴새우 같은 비용신 새끼가, 본 적도 없는 새끼가 채팅창에서 네가 뭐 중손인 것 마냥 중손 대우를 네가 안 해주잖아 이지랄하고 있는데 맞을래? 아니 너가 뭐 무슨 누구야 너? 이런 생각이 든다고 나는. 바로 담배 한 필게요. 쌈배 한 필게요. 갑자기 우라통 차오르네. 유튜브 이제 댓글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형이 고소할 필요가 없는 게, 중소는 아니지만 사랑해요. 없애면 그만이에요. 우리 우탱이가 500개를 없애면 그만해요. 안 되겠다. 바람 붙이거라. 안 되겠다. 오늘 바이크 방송 간다, 우탱아. 밤새고 간다. 그리고 와서 저녁에 또 방송한다. 우탱이는 진짜 귀인 중에 한 명이야. 우탱이가 저렇게 싸주니까 얼마나 제가 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중손한테 언제나 그 깍듯해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제일 불만인, 내 방송에 불만 있는 사람들 특, 일단 사회에 불만이 많고, 예, 그리고 소비도 안 해. 근데 더 지랄맞게 굴어. 당근은 줄 줄 모르면서 채찍질만 훅훅훅훅 휘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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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랄하면서 그저 재미만 즐길 것만 다 즐기려고 하는 새끼들. 예, 아무것도 손해보기 싫은 새끼들. 아주 구질구질한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닥치고 방송 보면 좋아요. 뭐라고 안 해요. 채팅 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방송에 대해서
예? 얘기를 많이 하냐는 거죠. 발언권이 있냐는 얘기야. 예.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역겹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 사례란 무엇이냐? 쓴소리 많이 해요. 쓴소리 많이 하고 뭐 뼈 있는 말 되게 많이 해줘요. 잘 되라고. 그리고 뭐 욕도 많이 해요 저한테. 근데 내가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 뭔가 좀 바뀌었을 때 그때 나한테 보상을 주는 사람들은 내가 확실히 잠재 고객이라고 여기고 내 방송에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있더라도 받아들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트 청년님 강퇴하잖아요 하는데 너 강퇴 당할래요 청년님? 진심을 안 받네요. 안 받아. 예. 코트야. 아 모르겠어. 오늘 오프닝 분위기 내가 왜 이렇게 끌고 갔을까? 나 왜 이러지? 잠도 잘 만큼 자고 독서가 없는데 오늘 독서가 없었는데 왜 방송으로 디톡스하지? 왜 독서 빼? 어? 억울한. 억울해서? 예, 억울했던 거 두 개 있었잖아요. 바이크 그것도 억울했고 댓글도 억울했고. 나도 바이크 탈 거야 시골. 호철이 고마워. 내가 봤을 때 커피를 안 마셔서 그래. 아, 커피가 왔으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 때리고 그러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본 파트에 지금 많이 계시네요. 아니 왜 그 이태리 사람들은 아메리카노를 그렇게 극혐하지? 거의 뭐 맹물 같다 그러고 막 그러던데. 이건 커피가 아니라고 막 그러던데. 그니까 걔네는 그냥 샷 자체를 마신다고? 엄청 쓰잖아. 그거 한 100ml 먹으면 잠 바로 깰 것 같은데. 아, 그니까
아, 오탱아 오늘 먹방 없냐고? 먹방 말이지 지금은 없어. 왜냐면 10시에 랄프랑 같이 김치찌개 먹었어. 새벽 늦은 시간에 아마 먹지 않을까? 오늘 육회 조져드려요? 식대 좀 주세요. 그러면은 오아한님 코트야 형아 오늘 컨텐츠 경매예요? 아 해야죠. 예 해야죠. 바짝 올려서 오늘도 만개 이상 받아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싸버렸다. 싸가지 없게 먹어줘. 아 우리 우탱이 청기에 너무 고마워. 어 그래 그래. 아 우탱이 진짜 고맙다. 아 그 우탱아 방송에 불만은 없어? 내가 고쳐야 될 점 있을까? 건의사항 있어? 없잖아. 없잖아. 이거 봐. 11년부터 형방송 보면서 재미없음 한동안 안 봤지. 아. 코트야 컨텐츠 경매로 새벽에 바이크 방송은 에바인가? 새벽은 힘들어 고쳐라. 미친놈도 아니고 그렇게 날도 어둡고 일교차 개심한데 노면도 엄청 차가워가지고 타이어 접지력도 안 좋을 텐데 새벽에 어떻게 나가니? 암살 시도하네. 여름은 가능하겠다. 아 여름에는 새벽에 오히려 나가는 게 좋죠. 여름은 밤바리가 좋지. 해 떨어졌을 때. 나가서 그냥 24시 뭐 국밥집 가가지고 뭐 국밥 먹고, 예. 네. 그런 건 가능하지. 자, 성잡창단 여러분들, 20분에 시작합시다. 노래가 그렇게 빡센 노래가 아니라서 아마 제 예상에는 2시, 빠르면 2시쯤에 끝날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소통 조금만 더 할게요. 왜냐면 10분은 더 해야 돼. 물음표 치지 마세요. 그러면 좀 채워주세요. 예. 오프닝 좀 더 해야 돼요. 저도, 키자마자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성장천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좀 방송 호흡을 늘려가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랑 좀 이 오프닝 때 소통하면서 가통하면서 내적 친밀감도 좀 쌓고 그래야죠. 예. 아 노래가 쉽다 그래서? 노래가 그렇게 어려운 노래는 아니지. 난 예전 형 썰 듣는 것도 재밌더라 가끔 해줘. 그래 우탱이 고맙다 진짜. 가통을 10분만 더 할게요. 예. 참가자들 페이 주는 것도 아닌데 새벽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도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네. 그 참여하시는 분들 목 좀 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미안하더라고요. 막 새벽 막 2시 넘어갔는데 막 고음 노래 시키고 그러니까 그게 힘들다는 걸 나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니야, 컨텐츠 참여해주는 사람들한테 아, 누가 칼 들고 하라고 협박했어? 아, 우리 3323님께서 입벌고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코트야, 듀렉 보이즈 인더 빌딩. 어,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뭐 컨텐츠 참여하라고 했어? 어, 하기 싫으면 하지마.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되게 싸가지 없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아, 이 새끼는 되게 건방지다. 어,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겸손이 미덕이기 때문에 컨텐츠 참여해주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감사한 마음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쳐죽일 새끼들은 예, 불만만 표출하는 새끼들, 채찍질만 하는 개새끼들을 제가 싫어한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데 성접 상담 참여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1시에서 3시 사이에 노래하면 소음 신고 안 들어오나요? 라고 하는데 뭐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약간 방송을 안 할 때 노래하는 코트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었겠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밤낮 없이 생활하고 일이 없고 다만 부모님이 그 당시 이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네 밤새 어디서든지 노래할 수 어 뭐야 밤새 어느 순간에나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됐었기 때문에 저도 그때는 이제 굉장히 노래 부르는 거에 심취했었죠. 예, 방송하기 전에 노래방 안 쓰는 방 하나 딱 그 개조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제 연습실 삼아서 거기서 이제 노래 레슨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었죠. 그 당시에 방송하기 전에 코트야. 다음주 성재 합창단 베텔기우스 하면 100만이다 리얼. 안해. 운만 따라줬으면 더 잘됐을텐데 아쉬움. 저는 그래도 제가 잘됐다고 생각해요. 자수성가 했잖아요. 예. 네. 방송하면서 뭐 누구 도움받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도 이제 혼자 방송해 나가고 있지만 어 잘 된 거지 나 정도면은 어려운 가정에서 가정 환경을 고난을 딛고 예.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저도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그 분위기 자체가 어 캔슬 컬처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엄격해. 우리나라 약간 아무래도 좀 동방예의지국이고 또 좀 그런 거에 빡세. 개개인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잡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기준이 높다 보니까 어 되게 고공행진하고 잘 나가고 있다가도 어떤 논란 하나 때문에 그냥 아예 꼬꾸라쳐갖고 거기서 못 올라오고 접거나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이제 뭐, 뭐 용서해줘야 되는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네. 저도 이제 논란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코트님 오뚜기 같은 정신은 어디서 온 겁니까? 뭐 제 논란을 제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사실은 싫어요. 근데 뭐 이제 좀 이따 컨텐츠 하겠지만 오뚜기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지금 뭐 모아놓은 돈으로 이제 다시 재개할 수 없겠지 하고 그래도
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 편집자들도 있고 또 랄프도 있고 또 제 몸 하나 그냥 건사하고 저 혼자서 완전히 삶 자체를 솔큐로 솔랭으로 살아간다면 살 수 있겠죠. 어떻게든지 뭐 모아놓은 돈도 있고 뭐 좀 까먹으면서 뭐 이거저거 하면서 예 전처럼 벌이가 시원하게 벌 순 없어도 예 그렇게는 살겠지만 그래도 뭐랄까 좀 아쉽더라고요. 예 사실은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예 그렇지. 3323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논란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형벌은 여러분들한테 악플 쳐받고 뭐 캔슬 컬처 당하고 그거보다 더 심한 거 더 이제 가혹한 건 그거지. 예. 이 족같은 짓을 저지르고 나서 이제 달라졌다는 걸 끊임없이 증명하면서 살아야 돼. 예. 코트야. 그런 거? 자, 이제 성잡창단 시작할 거예요. 예. 갑시다.